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오늘 오마이 컴퍼니의 성진경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마이 컴퍼니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오늘 그 해답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산업 돈이 될까? 오마이 컴퍼니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펀딩을 받고 있더라고요. 태양열로 커피를 볶는 체험, 또 제철 사과 구독 서비스. 저는 이게 좀 눈길이 가던데, 이 밖에 또 사람을 후원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크라우드 펀딩이란 어떤 것일까요? 네, 크라우드 펀딩은 기본적으로 지지와 응원, 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돈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그 프로젝트가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그리고 이제 함께 응원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 쪽에서 최근에 진행한 것 중에서 치과 의사분이 이제 해외여행을 갔다가 이제 찍은 사진,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여행 달력을 만들어서 펀딩을 진행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 달력, 그래서 이제 수익금은 근육병 환자들의 치과 치료에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펀딩을 진행했는데 그래서 한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펀딩 하신 분들한테는 그 내년도 여행 달력이 전달이 됐는데, 달력도 되게 이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취지도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또 참여를 해주셔서, 그 사업이 이제 잘 이렇게 진행이 됐던 케이스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꼭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상품을 사는 것보다는, 이 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같이 응원하고 지지한다. 여기에 나도 공감하고 참여하겠다. 이런 의지가 더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뭔가 이 뜻을 모은다는 데 의미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경험들도 많고 선의를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분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면은 좀 희소한 상품? 그러니까 뭐 대중적으로 볼 수 없는, 시중에 볼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상품을 공동 구매해서 펀딩 페이지에서 한정 판매,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종의 좀 인터넷 공동구매 개념으로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블로그 마켓 같은 것도 잘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이 일반 그 소비 행태와 구분이 되는 점, 분명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이제 보통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는 물건을 다 만들어 놓죠. 그죠? 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주문이 오면 바로 배송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한번 입점을 하거나 하면은 보통은 이제 연간으로 이렇게 유지가 뭐 이렇게 계속 진행되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딱 특정 기간 동안만 모집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한 달 내외 정도 기간 동안 운영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직 물건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 예, 먼저 펀딩을 받고, 그걸로 이제 제품을 양산해서, 이렇게 그 펀딩 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배송 시점도 조금 더 길죠. 보통 이제 펀딩 끝나고 특정일에 배송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쇼핑몰보다는 이 인터넷 뭐 구매보다는 훨씬 더 좀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하고, 나는 이 일에 참여하겠다, 또는 그 이 제품이 너무 괜찮아서,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한테는 매우 유리한 방식이긴 해요. 우리가 무조건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이게 안 팔리면 그게 고스란히 이제 그분들 손실로 갈 텐데, 일단 먼저 주문을 받아서 양산을 하는 거고, 그 양산하기 위한 비용을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이제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새로운 제품이 있는데 이걸 출시할 때 이게 과연 잘 팔릴지 어떨지 시장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걸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시장 반응을 테스트해보고 고객의 검증을 한번 받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그런 어떤 그 벤처 스타트업으로 가기도 전에 그 1인 사업자로서의, 네, 어떤 그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의 그 자본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저렴한 것도 저렴한 거지만 어쨌든 시중에 없는 제품 혹은 뜻이 좋은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해서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제품을 내가 일종의 뭐 투자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돈을 주고 사주면서 이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구매의 뿌듯함 이런 것들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의 뭐 장점 또 다른 점 일반 소비와 다른 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크라우드 펀딩 하면은 뭐 지금 예를 든 게 어떤 물건을 사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좀 후원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형, 대출형, 리워드형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네, 크라우드 펀딩 종류는 크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펀딩 하신 분들한테 무엇을 드리느냐에 예. 따라서 네 가지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가장 쉬운 건 기부형이죠. 기부형은 뭘 주는 게 없어요. 기부하고 끝나는 거죠. 네. 기부금 영수증 정도가 이제 발행이 되는 이런 게 기부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후원형 또는 리워드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오는 건 아니고 펀딩 끝나고 정해진 배송 시점에 이렇게 배송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이렇게 보답으로 받는 리워드로 받는 게 이제 후원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형이 있는데요. 대출형은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정해진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게 대출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형이 있습니다. 증권형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업이 주식이나 회사채를 이렇게 발행하게 되고요. 그 주식이나 회사채를 받아서 나중에 그걸 현금화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뭐 이렇게 대출형하고 사실 증권형은 투자형에 가깝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기부형하고 후원형은 조금 더 후원 쪽에 상품을 구매하는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초기 기업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항상 고민이거든요. 이 물건을 어떻게 팔 거냐, 이 마케팅 측면하고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거냐, 이 자금 조달 측면이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후원형은 이 마케팅 적인 측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네. 그다음에 대출형하고 증권형은 이 투자형은 자금 조달에 맞춰져 있어서 초기 기업들 또는 소상공인분들이 예, 충분히 참여하셔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는 요새 이제 소상공인 관련돼서 펀딩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저희 쪽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의 마케팅을 하든 또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뭐 인기 있는 소상공인 크라우드 펀딩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최근에 오픈한 거는 이제 그 음식료나 농식품 쪽이 좀 펀딩이 잘 되는 편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직접 이제 소비가 가능하고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농식품이나 이런 것들 특이한 농식품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공연 같은 경우도 예, 펀딩으로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세분화했을 때 리워드형, 구매, 소비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기부형, 그리고 대출형과 투자형 같은 경우는 그 투자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는 돈을 빌려주거나 뭐 증권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이런 형태로 크라우드 펀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마이 컴퍼니는 얼마나 된 기업인가요? 저희는 회사는 2012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서 이제 11년 차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네. 저희도 이제 창업 기업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후원형 펀딩을 주로 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증권형 펀딩이 이제 제도화되면서 그때 저희도 같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기도 해서. 주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이제 소상공인 영역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낯설진 않으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 한 17년 그 사이에 네. 굉장히 붐이 일어나서 그때 또 많은 기업들도 또 생겨났었고요.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뭐 뉴스를 관심 있게 많이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덜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참여하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네. 생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더 많이 그때보다 느셨을 것 같은데요. 크라우드 소싱이 있습니다. 네. 크라우드 소싱과 크라우드 펀딩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소싱은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자금 조달이나 필요한 자금을 조달, 대중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한다면, 크라우드 소싱은 자금도 있지만 그 안에 뭐 다른 뭐 디자인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다른 이런 여러 요소들을 대중으로부터 수급하는 이런 방식인데, 일종의 이제 일종의 그 공모전을 통해서 대중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상품을 제작한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크라우드 소싱의 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크라우드 소싱 중에서 특히 이제 자금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것도 큰 개념으로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그 대중적인 관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표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신지도 궁금하고요. 크라우드 펀딩에 그래도 요즘 많은 분들이 또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한 또 강점이 있어서겠죠. 네. 예. 일단은 뭐 이렇게 시장에 없는 새로운 제품들을 소상공인이나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큰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분들이나 이런 펀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프로젝트에 또는 그 이 소상공인의 일에 이제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자금을 모집하고 후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간 쇼핑몰의 또는 유통의 한 방편으로 이렇게 조금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정신은 사람들의 뜻과 정성이 모여서 새로운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마음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렇게 이런 부분들까지 온라인화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저희 윗세대 분들은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세대에서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 크라우드 펀딩에 내가 좀 도전을 해볼까라고 해서 이런 업체들에 이제 지원을 해서, 모든 사람이 지원하면 다 받아주시나요? 제가 이런 거 크라우드 펀딩 받고 싶어요 하고 신청만 하면 심사를 하는데요. 플랫폼마다 심사 기준이 좀 상이한데, 네. 상대적으로 오마이컴퍼니는 웬만하면 저희가 좀 보완해서 오픈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사업을 벌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충분히 자금이나 판로나 마케팅까지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투자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상품의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또 참여도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예,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조금 여외로 하고요. 거기는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이제 차용증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여서 거기 시장은 좀 크긴 합니다. 그게 더 큰가요? 예, 대출형 시장이,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받을 때, 대출형은 규제를 안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도가 2018년도부터 이제 제도화되긴 해서 그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긴 한데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오마이컴퍼니에서 하고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회사가 비상장 기업이 신규 주식을 발행하거나, 본인 회사 명의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그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온라인상에서 소개하고 여기에 투자하실 분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행된 증권은 전자증권의 형태로 발행이 되고요. 투자하신 분들의 증권 계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배당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증권 계좌로 입금이 돼서 되게 이제 이렇게 공신력 있게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예. 옛날에 이제 소액 공모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온라인상으로 제도화해서 2016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앞으로 이제 상장이 되거나 또는 M&A가 됐을 때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잘 살펴보시고, 비상장 주식에 내가 이제 초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위험할 수도 있겠죠.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망한다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일반인들은 1년에 1천만 원, 한 기업에 500만 원까지만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 정부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소득 증빙하시면 뭐 2천만 원에 한 기업에 1천만 원까지 1년에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은 이제 그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채권 수익률은 회사채는 보통 8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연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이제 수익률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은 이제 무담보 채권이 이제 발행이 되고요. 예, 그 이 기업이 그 기간 동안 잘 버티고 예,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시점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이렇게 그 투자 그 하기에는 조금 더 용이한 주식이라고 그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자만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바스버거라는 햄버거 가게 펀딩을 진행했었는데 네. 이용권도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용한 그 투자한 곳에 가서 또 이용해 보실 수도 네. 있고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성장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바스버거 같은 경우는 처음엔 직영점이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여의도하고 광화문 두 군데 있다가 지금은 거의 20개 가까이 직영점이 확대되고 새로운 직영점을 낼 때마다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한 25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의 고객들을 투자자로 전환시키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채권이 바스버거 같은 경우에 그 증설이었죠. 그러니까 네, 새로운 직영점 될 때 체인점을 확장하는 네. 그런 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채권이 연이율 7.5%인데 여기에 그 리워드 쿠폰까지 했을 때 네.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또 보시면서 후기를 남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인터넷에 크라우드 펀딩 가운데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증권을 발행하는 과정도 간략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기업이 이제 목표 금액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1억을 목표로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80%의 자금이 모여야지 증권이 발행이 되고요. 예. 예. 80%가 안 모이면 다시 투자자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펀딩이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목표 금액의 80% 이상이 이렇게 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모이게 되면 실제 이제 증권이 이제 전자증권의 형태로 발행이 되고 그게 예탁 결제원에서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본인의 증권 계좌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일정 기간 뭐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주식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판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네. 이렇게 매매하기는 쉽진 않죠.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예, 주식 같은 경우는 네. 매수자가 예. 있어야지 매매 그렇죠. 거래가 예, 되는 거니까 예, 예. 어려운 거죠. 예, 예. 근데 뭐 팔 수는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은 그냥 갖고 채권도 파실 수는 있지만 네. 그냥 갖고 계시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가 증권 계좌도 들어온 이런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예, 기업들,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적극적인지 궁금하고요. 네. 뭐 비율을 좀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뭐 다른 자금 조달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쪽을 좀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좀 투자자들이 이 증권을 편리하게 유통시키기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일단 기업들 중에서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이렇게 투자를 받는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네. 근데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기업들은 약간 성장 집약적이고 뭐 IT나 뭐 바이오나 약간 기술 기반 그 스타트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이 약간 이제 B2C 모델이라든가 쉽게 이제 납득이 가는 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네. 이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고객들이나 우리 관계에 계신 분들을 우리의 투자자로 이렇게 유치하는 방법도 매우 이렇게 유용한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못 받으신 분들이 저희 쪽에 문의를 많이 오시기도 하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주를 꼭 우리가 비상장 주식을 꼭 그 투자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그 주주가 되는 것을 일종의 자부심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수제 맥주 회사인데 거기는 이제 주주를 상시 모집을 해요. 그래서 상시 모집해서
내가 주주가 되면 그 맥주회사 제품을 상시적으로 할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를 락 페스티벌처럼 하거든요. 오, 너무 재밌겠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네. 뭐 한 2박 3일 즐기는 게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주주이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분들 힘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뭐 이런 그래서 우리의 고객이자 우리의 주주가 되게 하는 이런 전략도 스타트업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B2C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금 조달을 돕는 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벤처 캐피탈과 크라우드 펀딩이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차이점을 본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벤처 캐피탈은 본인들이 자금이 있잖아요. 있는 자금을 그래서 기업들을 평가하고 같이 평가해서 이제 주도권이 벤처 캐피탈에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투자했을 때 어떻게 회수할지를 꼼꼼하게 이렇게 계약서에 첨부해서 그거를 이제 기업이 투자 받는 기업이 승인을 하면 오케이를 하면 그때 이제 투자가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대죠.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 기업의 가치는 얼마고 요게 이 가격에 투자하실 분들을 모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도권이 기업한테 있는 게 훨씬 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이런 관점이라는 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기업에게 조금 유리한 방식으로 네, 투자 방식이나 이런 또는 이제 약간 독소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회피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2016년에 제도화가 됐고요. 또 지금 제도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게 바로 토큰 증권 발행입니다. STO라고 해서 연초에 또 증권업계 이슈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토큰 증권 발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봤더니 지금 아직은 난항은 있지만 연내 될 줄 알았는데 연내 안 될 가능성도 좀 높다고 합니다. 제도화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이미 시장 자체는 내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4조 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성을 인정받은 조각 투자 업체가 현재 한 5개 정도 있는데 4개는 미술품, 1개는 한우 관련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꿈틀꿈틀 제도화가 되고 있는 STO 이슈가 크라우드 펀딩 업계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회사와 한정돼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그러니까 주식이나 책, 회사채 이 두 종류로만 되어 있거든요. 예, 뭐 주식도 여러 종류가 있고 회사채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만 되어 있지만 이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아까 얘기한 미술품이라든가 지금까지는 증권화되지 않았던 것들을 증권화해서 네. 매매가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증권사들이 주로 이제 참여를 해서, MOU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상품들, 회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들이 증권화돼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 상품의 폭이 훨씬 더 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재밌는 뭐 펀딩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크라우드 펀딩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뭐 크게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영역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비상장 그 투자로 KOTC 시장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증권 발행이 되는 투자가 있다는 게 또 새삼스럽고 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생각도 여러모로 들었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크라우드 펀딩 산업의 전망과 비정은 어떠실까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은 일단 내가 이제 이 회사의 상품이나 이 회사에 발행된 증권에 대해 스스로 이제 좀 아시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좀 그리고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인내해 주시고 이런 과정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세 차익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이제 이렇게 시세 차익이 주요 목적이잖아요.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 이 기업을 키워가는 게 좀 더 방점이 찍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하신 금액이 기업한테 후원형 같은 경우는 매출이 되는 거고요. 예, 증권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본이나 부채가 돼서 기업들이 영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을
내가 좋아하는 기업 또는 이런 기업들을 함께 키워간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투자의 또 다른 재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유망한 기업의 초기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자격도 그렇죠. 주어진다는 네. 점이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고요. 다양한 투자 방법을 또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 되네요. 앞으로 또 재미있는 투자 이 안에서 오마이컴퍼니 안에서도 많이 보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